네, 안녕하십니까. 11월 25일 아침입니다. 엊그제 미국 추석이었습니다. 함께 몇 개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 없는 날, 의인은 짐승의 생명도 돌보아 주지만 악인은 자비를 베푼다고 하여도 잔인하다. 잠언서 12장 10절 새번역. 생명이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며 본래 영원한 것이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죄로 세상에 죽음이 생겨났다. 죄의 삯은 사망, 로마서 6장 23절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또 동물의 생명과 동물에게 필요한 것을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잠언 12장 10절, 시편 104편 10절로 27절. 예수께서는 인류뿐 아니라 동물까지 돌보셨습니다. 숲속의 작은 생물부터 끈기 있게 짐을 나르는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분과 함께 잘때더 행복해졌습니다. 행복해 했습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세상을 유지하는 그분께서 상처받은 새한 마리를 살리려고 몸을 굽히셨습니다. 시대의 소망 74페이지. 제르미 벤담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진술에서는 인간은 자신이 잡아먹으려는 희생물을 잡아먹기 전까지는 그와 친하게 지내는 유일한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그와 반대로 채식을 장려하는 교회도 있죠. 1843년 2월 초에 조지프 베이츠는 다시는 고기를 먹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영성 있는 선지자 엘렌 화이트는 1863년에 건강 개혁에 관한 계시를 본 뒤에도 가끔씩 고기를 먹었는데 호주에 머물 때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브라이턴의 장막 부흥회 1894년 1월 이후 나는 식탁에서 고기를 완전히 없애버렸다. 집에 있던 해외에 있던 이런 종류의 음식을 가족에게 사용하거나 식탁에 올려놓은 일은 없을 것이다. 음식물에 관한 권면 488페이지에 이렇게 했는데요. 건강상 이유로 채식을 하는 재림교인들 있죠. 그 엘렌 화이트는 그가 제안한 채식의 이점은 로마린다 대학을 포함한 여러 대학의 과학적인 연구 결과로 받고 있는데 오늘날에는 동물의 가치와 복지를 위해 채식을 택하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죠. 11월 25일 오늘 날짜에 고기 없는 날인 동시에 동물 복지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 저도 처음 들었는데요. 오늘만큼은 고기를 먹지 말자는 것입니다. 미국 영화배우 데니스 리리는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은 결심이다. 육식은 본능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기 없는 날을 고기 없는 삶으로 바꾼다면 여러분도 동물 복지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네, 세상에 많은 운동들이 있는데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 본능적인 것을 자제하며 하는 그런 날로 했다고 합니다. 네, 제가 그동안 며칠 이저 뭐야 유튜브 채널이 뜨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카메라로만 녹화를 했는데요. 11월 22일부터 어제 저기 추석날 23일 어제 24일 가족들이 다 모여서 이 채널을 다시 열게 됐어요. 네, 그래서 나머지 새날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소재도 11월 22일 계시록 11장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기 교리의 두 가지 기본적인 특징이 있는데 흔히 보이는 첫 번째 특징은 성경에 기반한 탄탄한 교리라는 점이고 잘 드러나지 않는 두 번째 특징이 이 모든 교리가 성소기별에 의해 하나의 일목요연한 체계로 결합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재림기별의 아름다움이자 강점이다. 1877년 유라이어 스미스는 수레바퀴의 비유를 통해 성소의 통합적인 기능을 설명했는데 바퀴가 두 중심축 테두리 바퀴살로 이루어졌듯 진리의 위대한 바퀴에서는 성소가 그 중심을 차지합니다.
계시된 위대한 진리들은 그 안에서 초점을 찾는데 그 진리들은 거기서부터 모든 방향으로 빛을 발합니다. 이것은 위대한 두 시대인 모세 시대와 기독교 시대를 이어주며 상호 간의 관련성을 보여줍니다. 성서 진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와 사역을 설명하는 고귀한 영예를 다른 어떤 주제에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1881년 11월 20일자 에드벤트 리뷰 앤 서비스 헤럴드에 게재한 기사에서 유라이어 스미스는 성서를 이 시대에 속한 진리 체계의 위대한 중심 주제라고 말했습니다. 성서에 직접 연결된 서로 다른 교리적 구성 요소 10가지를 나열했는데 재림전, 조사 심판, 자유의지,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 제사장 사역, 그리스도의 재림, 제7 안식일, 죽은 자의 상태 등에 관한 것이 이것에 해당됩니다. 6년 뒤인 1887년 스미스는 13가지 항목을 늘렸는데 성소 기별은 재림교회의 교리 체계가 그리스도 중심을 강조하도록 이끌며 이는 여타 신학 체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1893년 엘렌 화이트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품성과 사역이 모든 진리의 중심이자 울타리이다. 그분은 교리의 보석들을 꿰는 사슬과 같다. 진리의 온전한 체계가 그분 안에서 발견된다. 높은 부르심 16페이지입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우리는 이 기별을 철저히 탐구하며 다윗 왕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27편 4절. 네. 읽으면서 여러 가지 약간 길었는데요. 결국은 성소제도, 예, 그것이 그리스도의 중심을 강조하고 그 성소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시대시대마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가 성소를 하늘에도 그 성소가 있고 진짜의 성소가 있고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이유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양자바 제사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인간이 죽을 수밖에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불법의 대가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 죽음에서 다시 살수 있도록 예수님이 대신 그 양, 순진한, 순결한 양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걸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에 창세기부터 출애굽기에 친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셔서 그곳에서 40일 동안 그 성소 제도의 모든 것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짓고 그걸 행하도록 하신 그것이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 레위기 이곳에 레위기에 특별히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한 것을 읽어보시면은 느끼실 것입니다. 네. 결론은 이 성소의 기별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인간을 만나서 또 인간들이 스스로 성소를 만들어서 그걸 실천하도록 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하신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걸 더 깊이 하고 제가 23일 거 사회사본 추석날 땡스기빙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때그때 듣고 했는데 너무 내용이 좋기 때문에 제가 한 3일분을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갗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시편 12편 6절로 7절. 1947년 11월 23일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 대학의 유명한 고고학자 E.L. 스케닉은 아르메니아 골동품상 친구인 파이디 살라히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튿날 만났고 살라히는 스케닉에게 초기 유대인의 유골함에서 볼수 있는
고대 히브리어가 적힌 가족 조각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겨울 1946년부터 47년까지 베두인 두 명이 쿰란 근처에서 우연히 발견한 문서였습니다. 이들 두루마리는 기원전 200년부터 서기 70년에 작성된 것이었는데, 이로써 오랜 세월 동안 구약 성경 원본의 내용이 정확하게 보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왜 하나님은 선지자들이 기록한 원본을 보존하지 않으셨을까?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성경 본문의 원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본문 비평에 의지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원본이 있었다면 그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었겠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겼을 것입니다. 지크프리트 제이 슈반테스는 원본이 사라진 것을 섭리라고까지 말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인간의 성향으로 미뤄볼 때 거기 담긴 진리를 찾으려 하기보다 대부분은 문서 그 자체를 숭배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실천은 하지 않고 그 문서 자체만 놓고 우리는 알수 없어, 우리는 읽을 수 없어 하고 숭배했을 게 틀림없죠. 이유야 무엇이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오늘날 성경 말씀이 신뢰할 만하다는 사실입니다. 비평가들은 성경의 신뢰도에 의문을 표합니다. 가령 몰몬교 선지자 조지프 스미스 주니어는 인류의 구원을 다루는 많은 중요한 내용이 성경에서 제거됐거나 편찬 과정에서 누락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성경은 더 이상 믿을 것이 못되며 변화시키는 능력도 없다고 봐야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성경 말씀 자체에 영감을 불어넣으셨을 뿐 아니라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로 된 원문의 신뢰도를 유지하셨습니다. 엘렌 화이트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형제여, 성경을 굳게 붙드십시오. 성경을 읽으면서 그 타당성에 대해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중한 사람도 잃어버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별, 첫 번째 기별입니다. 18페이지. 성경을 귀히 여기시고 그 메시지를 충실히 따르겠도록 하십시다. 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변명을 하고 또 적당히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려고 하지만 성경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면은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알수 있도록 하셨고 결국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말씀을 봄으로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작은 걸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믿기만 해도 하지만 그 멋진 아름다운 세계를 성경을 더 깊이 알수록 깨닫게 되도록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새로운 조상 24일 겁니다. 하나님이 이르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 24절. 찰스 다윈은 1809년부터 82년까지 살았죠. 캠브리지에서 성공의 사제가 되기 위해 공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관찰만으로 자연 법칙을 설명하는 자연신학과 자연철학에 매료되었습니다. 1831년에 그는 HMS 비그로를 타고 세계 탐험에 나섰습니다. 2년 정도를 예상했지만 실제로 5년이나 걸렸죠. 박물학자였던 그는 남아메리카에서 발견한 새로운 생물종에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특히 갈라파고스 제도는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여행 중에 다인은 표본 1529종을 수집해 알코올에 담았고 3907종은 건조하여 보관했습니다. 대단한 학자였네요. 1859년 11월 24일 유명 출판업자 존 머리는 다인의 유명한 책 자연선택에 의한 종의 기원 또는 생존 경쟁에서 유리한 개체의 보존이란 책을 출간했죠. 이 책은 종의 기원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다윈의 견해에 따르면 자연의 전쟁 속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법칙이 모든 유기체의 발전을 이끄는데 그 법칙이란 정식하고 다양해지고 가장 강한 것은 살고 가장 약한 것은 죽는 것이다. 그의 자연 선택 이론에서 는 창조주가 몇 가지 혹은 한 가지 형태에만 생명 에너지를 불러넣었다고 암시합니다. 그때부터 이 행성에서 순환이 작동하여 생명이 끝없는
형태로 가장 아름답고 경이롭게 진화해 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문제는 누가 창조의 능력을 지니고 있느냐입니다. 성경의 창조 모델에 따르면 무수한 형태로 존재하는 생명체의 근원이자 그들을 보존하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다인의 진화론은 창조와 유치의 능력을 하나님에게서 취하여 피조물 자체에게 돌린다. 무신론적 진화론자들은 한술 더떠이 시나리오에 서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한다. 그래서 만물이 신격화되고 하나님은 사라진다. 인간은 하나님께로 이어지는 고귀한 혈통을 지닌 존재가 아니라 원시 생물체에서 진화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온 세상을 지으신 히브리서 1장 2절, 영원한 하나님만이 세상의 기원을 설명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분만이 오늘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영광받아 마땅한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난 며칠 동안 그냥 듣기만 하고 읽지 않았던 이 부분을 제가 오늘 며칠 거를 한꺼번에 읽었습니다. 네, 그냥 지나쳐버리기에는 아까운 말씀들이 이 아침 기도 시간에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지으시고 영원히 앞으로도 오늘뿐만 아니라 영원히 이 하나님만이 세상의 기원을 설명하실 수 있는 우리 이 하나님 그분만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영광 드리며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고 가신 우리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더 많이 애타게 기다리시고 계시다는 것을 이 아침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분께서 우리가 넘어지고 아프고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제 1년을 마감하고 땡스기빙으로 2023년 11월을 이제 보내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신 기도문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아침, 이게 여러 해라 벌써 18분이 되었군요. 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또 업로드를 시작하게 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멘. May God bless all of you. Happy Sabbath. 아멘.